스 미리란 분이 보내주신 건데요. 데릭도의 티아라, 중국을 사로잡은 중국판 애교는 한국과 다른가요? 좋은 분이 하셔야죠. 그럼요. 이거 진짜 보고 보셔가지고. 우리 다 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너무 잘하네. 너네 언니를 또. 너네 또 언니를. 아니에요. 언니가 왜 동생들을? 아, 미안해, 알았어. 한국판. 네.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지효 짜내느냐고 죄송해요. 저 같은 중국 버전. 중국 버전. 중국말 할 수 있어요? 짜잔 짜잔. 네. 저 같으면 안 돼요? 네. 둘 셋. 니하오 셰셰. 니하오 셰셰. 안녕 고마워. 니하오. 나는 왜 나가 있어? 기회는 없는 걸로. 질문 뽑았어요. 뭐예요? 읽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보람이 누나랑 결혼할 수 있어요? 이거 혹시 이거는 누가 알려줘야 돼? 일단 제 생각은 미성년자만 아니시라면 나이는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보람 언니가 외모를 또 안 봐요. 외모보다는 사람의 성품과 마음을 보는 타입의 언니이기 때문에 외모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진지해질 일이야? 보람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 어렵지 않아요. 소연이 말했던 것처럼 네, 나이는 국경도 나이도 필요 없고요. 네. 나이는 국경도 나이가 필요 없다는 게 사람이? 네.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시고 이야기가 많이 통하시고 그러신 분이라면 네, 저는 괜찮습니다. 네, 공개 구혼이었습니다. 공개구에 네. 아이디 엄한빈님께서 가요계의 여왕 티아라, 생활 밀착형 여왕을 가려보자. 집밥의 여왕, 셀카의 여왕, 발렌티의 여왕. 그러면 이런 게 궁금하신 건가? 이런 여왕을 가려보는 게 궁금하네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집밥의 여왕. 둘, 셋. 효민 씨. 감사합니다. 집밥 박선생입니다. 자, 셀카예요. 자, 하나, 둘, 셋. 큐리 언니. 오. 자, 바로 맞아. 이게 하이라이트야. 네. 발냄새의 여왕. 발냄새. 발냄새. 우리 발냄새 진짜 대박이네. 발냄새 이제 잘 씻잖아. 이제 잘 씻잖아. 그거 데뷔 초에 너무 바빠니까. 너무 바빠서 그렇지. 그렇지. 네, 공식적으로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